주차장에서 50분만 걸으면 만나게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깎아지른 바위 절벽과 바위 절벽 사이사이를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강. 인공시설물이 전혀 없어서 엉금엉금 기고 개구멍을 통과해야지만 만나게 되는 동굴 탐험.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처럼 신비한 동굴 탐험을 즐길 수 있는 모험과 탐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창 여행 이틀째는 태초의 원시 동굴 탐험과 뿅대 트레킹입니다.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여행지는 백령동굴입니다. 여기 조소는 평창군 미탄면 문익길 63이고요.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백령동굴 탐방센터와 매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 조명이 다 있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 조명 시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마네킹처럼 저렇게 복장을 하시고 여기서 해설사분 따라서 네네. 400m 걸어가시고 400m는 강에서 배를 타시고 동굴 앞까지 가셔서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복도 하시고 놀이걸음도 하시고 이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요. 먼저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탐험복으로 다 갈아입었고요. 이곳에서 화이팅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화이팅을 크게 외쳐야지만 백령동굴 입구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예, 출발할게요. 금방에 통과했는데. 탐방센터에서 400m를 걸었습니다. 배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 백령동굴은 이용요금이 성인 기준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천연기념물이라서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아야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은 자유와 산님이십니다. 여행과 등산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평창 1박 2일 여행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강을 따라서 백령동굴 입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앙방향 왼쪽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잔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잔도는 예전에 이용하던 길입니다. 현재는 낙석 위험이 있어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안전망이 쳐져 있는 계단을 따라서 오르면 백령동굴 입구입니다. 배 건너편에도 마을이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평창군, 강 건너편은 영월군입니다. 드디어 백령동굴 문이 열렸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신비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온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온돌을 통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굴은 연평균 일정한 기온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동굴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겨울에 동굴에 들어오면 따뜻한데 보통 그 동굴이 위치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반영하고 있어요. 백령동굴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3도의 범위를 보이고요. 저희가 그 석회동굴에 왔을 때 우와라고 경관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굴 생성물이라고 하고요. 얘는 벽면을 따라 흐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석이라는 동굴 생성물이고요. 요 가닥은 저희 남해에 가면 다랑이 눈이죠. 아, 개달심이라고. 그런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밥도둑 휴자를 써서 휴석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되면 물이 흘러가지고 얘가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휴석 소가 돼요. 자, 우리 여기 악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똑같지? 요거 악어. 여기 악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동굴 생성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관이라고 하는 동굴 생성물이고요. 종류관은 빨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네. 맺혀있는 물방울 있죠. 자, 여기는 오리 걸음으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일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악마의 아가리라고 합니다. 아, 정말 똑같네요. 예, 악마의 이빨이 이렇게 있고, 이빨 보시면 파란색 피, 빨간색 피 묻어 있습니다. 머리를 그렇게 많이 붙이죠, 여기에서. 머리 조심하시고, 저희는 저 목젖을 건드리면서 왼쪽으로, 예,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숨겨진 동굴. 요게 코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빼미 뒷모습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올빼미 뒷모습이요? 네, 코끼리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코끼리. 이 녹색 불빛 따라 쭉 갑니다. 쭉 가면 코끼리. 아,
아, 이렇게. 눈코 길이가 이렇게 있고요. 코끼리 머리 위에 올빼미 긴 모습이 이렇게 있네요. 머리 조심하세요. 천천히 이동할게요. 요 구멍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구멍도 아닌가 봐. 오야. 앞에 물 있어서 조심하세요. 우리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아까 유석 같은 경우에는 벽면, 그러니까 직벽이라고 하셨는데 그 벽을 따라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경사재 벽면을 따라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튼이라고 하는 동물 생성물입니다. 커튼 중에 이렇게 뒤에 빗을 때 삼겹살 띠처럼 이렇게 띠가 보이는 거를 따로 베이컨 시트라고 하는 또 다른 동물 생성물 이름으로 불려요. 오, 신기하네. 우리 연인 또는 부부 또는 친구 이런 분들이 오면 자 여기에 두 손을 꼭 맞잡으라고 합니다. 일명 언약의 손이라고 하는 가냘픈 여자의 손, 두툼한 남자의 손. 여기서 소원을 빈다. 그 오래 가도록 빈다. 그러면 이번 생에도 부부, 다음 생에도 부부. 이 백령동굴의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삿갓 석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요 윗부분은 한복을 입은 여성분이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네, 5초. 네, 5초 정도. 예. 하나, 둘. 사진은 동굴을 안내하는 해설사 선생님께서 찍어주고 계시는데요. 백령동굴 홈페이지 커뮤니티 포토존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개구멍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다면 지금은 3살에서 4살 정도 컸어요. 여기는 저희가 무릎으로 기어가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지나갈게요.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그 저희 백령동굴 말고 다른 개방동굴 들어가셔도 앞만 보고 가지 말고요. 때로는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멋진 구간을 지나갔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재밌는 동굴 생성물이 있습니다. 예, 아까 뭐였죠? 저희 동굴 생성물 이름? 종류석. 네, 맞습니다. 종류석이 대부분이 속이 비어있는 종류간이 물량이 많아지면 종류석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퉁퉁퉁퉁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이 그래서 일명 피아노 종류석이라고 하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얘를 쳤는데 얘가 깨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말씀드렸듯이 백령동굴의 문화재에 대해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해서 저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대형 석조 일명 소망의 탑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답니다. 5초간 소원을 비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곳은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동굴 생성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곳인데요. 그럼 그 물은 약한 산성을 띠는 물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물입니다. 그 물이 석회암이 아닌 돌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흐르죠. 근데 이 물이 석회암에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며 네, 부글부글 끓으면서 녹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하에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죠. 아까 피아노 종류 설명했죠. 때로는 뒤를 보라. 자, 딱 보시면 지금 저희가 봤던 모든 생성물이 다 있다고 해서 일명 만물상 구간이고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13단 케이크 이렇게 준비했고요.
우리 세 분 다 건승하시라고 승리의 부위. 아. 예. 다 인생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로의 목도 좋고요. 높이도 낮아요. 그래서 머리, 어깨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동할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열네. 자, 요게 이제 그 문제의 남근석이라고 하는, 네, 종료석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여놓은 시멘트 자국이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복원이 잘 돼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굴 안에 물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동굴 생성물을 만드는 이 물이 이렇게 잘 맺혀 있어요. 네. 자, 저희 다 왔습니다. 이쪽으로 마지막 우리 걸음을 봐. 네. 마지막 살아난 타겠습니다. 저희 천천히 갈게요. 동굴 탐험 최종 목적지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서시면 앞쪽으로 로마의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광장에는 각양각색의 동굴 생성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동굴 탐험을 다 마쳤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갈 때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풀려서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갈 때도 올 때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구간도 있고 개처럼 옆으로 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구간은 바짝 엎드려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 이게 한번 지나갔다고 또 이게 금방 되네. 동굴 입구로 되돌아왔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동굴은 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동굴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진기한 동굴 생성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인공시설물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탐험을 즐기면서 천연 동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탐방센터로 되돌아왔고요. 동굴 탐험할 때 신었던 장화는 깨끗이 물로 씻어서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동굴 주변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점심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점심을 준비하셔야만 하고요. 저희는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백룡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와, 백룡동굴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평창으로 여행을 오시면 백룡동굴 꼭 한번 탐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7종령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종령은 백룡동굴 주차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면에 백룡동굴 탐방센터가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서 7종령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 7종령까지는 1.7km입니다. 저는 7종령까지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동굴 탐험할 때 해설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유와 산림 부부가 걸어오고 있고요. 그 뒤로 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강 뒤로 협곡이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00m를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7종령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가파른 경사여서 조금 힘듭니다. 앞에 벤치가 있는데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고 그러면 제가 3년 전에 동강할미꽃 영상 보여드리면서 여기 7종령 트레킹도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곳까지 15분 정도는 힘들고 지금부터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서 7종령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낙엽이 쌓여있는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이 눈처럼 쌓여있어요.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낙엽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을 자유와 산 두 부부께서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낙엽이 많이 쌓여있어서 낙엽을 하늘 높이 던져봅니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유와 산 두 부부님과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앞에 안내판이 있고요. 이곳에서 백운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운산을 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7종령 전망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이로 동강이 얼핏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7종령 전망대에 섰습니다. 와, 정말로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풍경에 감탄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바위 절벽을 이 지역에서는 뺑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강은 동강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마을은 제작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마을은 소산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뺑대가 더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뺑대 끝나는 끝지점에 다리 하나 혹시 보이시나요? 저 다리가 연포교입니다. 연포교를 건너면 뺑대 뒤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영화 선생 김봉도 촬영지로 유명한 연포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뺑대와 동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만 더 감상하다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종령 트레킹을 마치고 병영동굴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병영동굴하고 칠종령 트레킹을 오늘 했는데 와 정말로 멋진 동굴 탐험과 트레킹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라고 그러면은 병영동굴하고 칠종령 트레킹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평창 여행을 하면서 자유와 산님하고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수 작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1박 2일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